그 신선한 음식을 이제 먼 가까운 데서 좀 먹어야지 좀 신선한데 이제 공급 이동 거리가 많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서 수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식품의 신선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배로 운반하려면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하고서 공해를 배출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푸드 마일리지라는 것을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 푸드 마일리지가 굉장히 그 지수가 좀 나빠진다고 그런 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 국립환경과학원이 한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네개 나라의 9개 식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인데요. 아, 한국에서 1인당 그 7,085km의 푸드 마일리지가 나왔고요. 일본은 5,400, 영국은 2,300, 프랑스는 739. 요 정도의 그 푸드 마일리지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 조사 대상 항목은 그 곡물이나 축산물, 수산물 등 이제 9개 식품이었는데요. 이런 수치는 그 2010년 기준으로 조사가 됐는데 11년 사이에 한국에서는 무려 이제 37%가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 수치가 계속 나오긴 하는데, 저걸 좀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네. 결국은 우리가 먼 곳에서 또는 많이 그만큼 수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미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푸드 마일리지의 개념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그 식품이 생산이 돼서 유통 과정을 거친 다음 소비자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걸린 총 이동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거리를 소모를 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지수가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좀 네. 비교를 해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 예를 한번 드릴까요? 그 지금 동해안에서는 명태가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명태가 그 북유럽인 노르웨이에서 수입이 되고 있는데 이동 거리가 무려 21,600km나 되고 있습니다. 또 남미에서도 그 수산물이나 아니면 그 곡물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이 되고 있는데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박으로 이동을 하고 또 항구에서 철도나 또 차량을 이용해서 다시 소비자 식탁에 오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오랜 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고 또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주게 되죠. 만약에 이게 동해안에서 생산이 됐다면 이거보다 훨씬 적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가지고도 소비자들이 식품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로컬 푸드 운동 이래서 네. 그냥 가까운 고장에서 가까운 곳에서 한걸 먹자 이런 운동도 외국에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뭐 그런 대안이나 이런 걸좀 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나요? 네, 국내 전문가들도 이 도시농업을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농업이요?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농업 경쟁력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농가의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 주변에서 옥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발코니 이런 곳에서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라도 작은 소규모 야채라도 좀 키워서 먹는 이런 운동을 하는 그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최근에 실시했는데요. 그 공장형 식물 재배의 형태의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에서 그 식물을 생산한다, 농작물을 생산한 다음에 이 소비자들에게 직거래를 할수 있는 이런 대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데서도 보니까 뭐 수경재배 이런 거 해서 모기 같은 것도 키우고 이런 거 그런 데도 저 TV에 보면 많이 네. 나오더라고요. 예, 일본에서 이게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어서 수경재배를 통해서 이 농산물을 재배하는 방식인데요. 그좀 이렇게 밀도 있게 생산할 수 있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생산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얼핏 들으면 네. 아파트 같은 데서 뭐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고층에 그것도 네. 아, 햇볕은 제대로 볼까? 땅뭐 아무리 해도 바람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텐데 그렇죠. 키울 때 예. 그거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그런 문제는 없나요? 역시 주부니까 꼼꼼하시네요. 네, 맞는 지적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건물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빌딩 형태로 짓는데 대부분 이 가운데를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기가 되도록 하고요. 채광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벽면 주변도 개폐형으로 만들어서 채광이나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합니다. 물론 그 기후가 좋지 않을 때는 이걸 차단해서 식물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게 하고 대부분 뭐 순환형 할수 있는 물로 이렇게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 뭐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주부 단체들이 이제 뭐 유기농 재배하는 데하고 직거래를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도 이제 로컬 푸드 운동에 그런 걸 맞습니다. 볼수 있겠죠? 예. 그, 이런 그, 푸드마일리지를 줄이려면은 주부들의 선택의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요. 이왕이면은 내 동네에서 가까운 곳, 우리 동네에서 생산된 소비자의 농산물을 선택하는 방법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신선한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 먹고자 하는 법의 욕구가 강한데 아무튼 집안에서도 한번 이렇게 뭐
큰 규모는 아니더라도 심심풀이로 한번 해보면 건강에도 좋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도권을 저희가 준비한 그 주제는 이 정도 좀 마무리하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그 노인성 치매를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곧 세계 최초로 임상실험에 돌입한다. 그래서 남미에서 300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시작한다 그래요. 네, 예방하는 그런 약이죠. 그렇죠, 예방약이죠. 네, 네. 주변에 보면은 사실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한두 분 정도 가족인 내지는 이렇게 주변에서 또 흔하게 얘기를 듣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런 약이 나와서 완치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예방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하여튼 뭐 미국 행정부 2025년까지는 뭔가 좀 결론을 좀 내겠다라는 좀 의혹찬 그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아무튼 획기적인 좀 나게 나와서 좀 그 치매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노후에 좀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